올해로 대학 4학년이 되는 이건욱 학생. 취업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새로운 공동체 구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. 이른바 대학생 과외 협동조합. 월 15만 원의 저렴한 과외비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과외 알선업체에 과외비 절반을 내놓아야 했던 친구들의 고충도 함께 덜겠다는 것입니다. 대학생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차에 교육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꾸린 것입니다. 제 주변 친구들이 대학 과외를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고 있었고 학부모님들도 보니까 과외비가 비싸서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둘을 연결시켜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의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사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서울시는 10년 안에 협동조합을 8,000개로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. 이 협동조합은 양극화를 해결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자영업의 몰락을 막아서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해냅니다. 협동조합 경제 규모를 서울시 총 생산의 5% 규모인 14조 3천여억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. 8,000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나면 4에서 5만 명의 취업자가 늘 것으로 추산됩니다. 하지만 아직 일반인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.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. 어떤 게 협동조합인지, 그리고 왜 협동조합을 해야 되는지, 왜 갑자기 이런 협동조합 생태계라는 말들이 나왔는지 이것을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그리고 그걸 이제 협동조합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계층 이런 분들한테 잘 이제 도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서울시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. TBS 양가희입니다.